예. 예. 제가 그러면 그 우리 선생님 그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저하고 저는 그 안동데일리 발행인 조충열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 12월 2일 날 그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데 선생님 소개도 하시고 초청에 그 우리 지인들한테 초청의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계 몸담아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서도 몇 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한 후에 서울 시의원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시민활동도 했습니다. 그간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과의 괴리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장으로 있을 때나 교사로 있을 때 또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늘 이 교육 괴리 현상과 싸웠습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이 어떻습니까? 반듯한 나라, 튼튼한 나라, 잘 사는 나라의 기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원인을 저는 제가 체험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른을 조롱하고 국가를 비웃고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툭하면 저항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남 갈등, 이념 갈등, 거기에다가 세대 갈등까지 있어서 대한민국의 밑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저같이 평생 교육계 몸담아 온 모든 사람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들이 제대로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지 못한 교육 풍토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의 정치권은 교육을 교육 논리로 풀기보다는 정치 논리로 풀어왔습니다. 좌파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 세력 확장에 방불하였고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교조를 뜨거운 감자로 생각해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정치교사들의 무책임, 학부모들의 무관심, 거기에다가 교육관료의 편법이 더해져서 오늘의 교육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에 몸담으면서 이런 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제는 좀 조용히 지나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의 현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두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인동초는 외롭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제가 평생 교육계 몸담으면서 고민하고 싸우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애쓴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제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제 가슴으로 쓴 것입니다. 제 온몸을 동원해서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교조 알아야 대한. 네. 제가 이번에 두 권의 책을 낸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이 내줬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오늘의 이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 평생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남은 장작을 마지막까지 불태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건지는 것은 꼭 정규군이 아니라 의병들이 나라를 구해왔습니다. 일반 시민이라 해서 이것을 정치인이나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발품을 팔든지 지갑을 열든지 이렇게 해서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출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눠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이제 교육의 대상자인 우리가 그 학생들이 가장 당사자고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이 어린 그 학생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뭐 학생, 교사, 학부모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책은 국민 필독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문화인 또 모든 학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읽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교육이 살고 나라를 건질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